비비떡 이떡 비비떡 비비떡 서비떡 그랜민색의 패기 비비떡 죽기 좋은 밤이었군. 죽기 안 좋은 날에도 죽잖아. 무지개 그 민화 어제 과로시 마음도 모르고 투기장 열어서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해한 류 세상에 에너자이저 기레오 헬로월드 소비 구딜이고 안녕하세요. 소비가 이딜 이딜 이딜이니까 타격이 더 세겠다. 아닌가? 단박실 뒷말이 맞음. 가방 암전 번구 방몸 사격용 인형 용인햄 그릇 범드 자라 몸말기 와 디멘터 너무 약해 창의적인 인공지능 다시 시작 눈피 소비 투입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눈피 짓고 싶냐 뭐 눈피보다 좋은 게 있나
트위키 소비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룬피보다 좋겠냐고. 부채넷 상성 가서 룬피라미드 아니 룬 축전기 먹으면 되지. 킹선 가슬기 파결판 레포 역장 이건 킹리저 가슴인데 고래가 디펙트한테서 은축 슈킹하고 그거 상인한테 팔아먹은 거 아닐까. 야 힐 그만해 씨. 디펙트는 힐 해줄 캐릭터 없나? 옆구리가 실인 디펙트. 중하 오랜만에 왔는데 사기 캐릭터 하고 계시네요. 이름이 왜 그래? 아. 영채원은 못 참겠는데. 케미컬 트위터 반복 축전기 반복 켈리 강몸 으앙 영채만 나왔어야지. 추위 춥냐? 좋은 캐릭터는 더 많은 디펙터 뿐이므로 안심하시고 캐릭 선택 시 디펙트를 고르시면 손해는 없는 게임이 가능하실 겁니다.
저런. 근데 뭐 뉴비가 디펙트 골라서 나쁠 건 없지. 어이 그 앞은 지옥이다. 이펙트는 이미 절벽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 거 아닐까? 내 코어도 부서져 있는데. 합리적 의심. 걷어내기. 지금 집으면 점액 두성인데. 아니 왜 이기냐고. 아니 내가 게임 질 것 같을 때만 이기는 건가? 압축백하다 떨어져서 좋은 카드 잃어버렸나봐. 그렇지 않고서야 성능이 어떻게? 폭폭서. 소비가 원인이다. 소비 왜 안 나오냐? 때려 씨. 아프잖아. 아프니까 디펙트다. 10번 아파야 디펙트가 된다. 뭐 나와야 되지? 안 오라? 엘리트 안 가. 뭐? 더 분을 냈다고. 돈이라도 써야겠는데. 미트볼을 먹는
200 더 제 슬롯 겁나 모자라네. 방열판 플러스라고? 파워가 있어야. 너무 사기여서 2에서 삭제당할 비운의 캐릭터. 뉴비분들 지금 꿀빠세요. 닉네임이 왜 그래. 이거 어떻게든 엘리트 가서 뭐 비벼봐야 되나? 이거 일반 몹 가도 뭐 천천히 죽을 것 같은데. 천천히 죽기를 선택할 텐가? 저걸 점프해서 잡네. 위험하기 때문에 꿀을 먹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섬린이들에게 꿀을 권하지 말 것. 뭐야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짜였어? 흐르기만 하고 먹는 건 아니었어? 관상용? 꿀은 쳐다만 보는 거고 젖만 먹는 거였네. 야 전기야 저거 때리지면 안 된다 임마. 아! 이스크림 가지고 놀지 말고 죽여라.
살려고 필사적인 건데 지금. 중만티. 아이 달까 누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알코리즘. 아. 빛과 소금도 잘못된 말인 것이 빛은 실제로 사람의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빠른 노화와 피부암 발병률이 상승하며 과다한 소금 빅당트. 섭취로 위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귀에 쓸 땐 문제가 없었는데 디오 말이 맞았어. 빛과 소금을 멀리하고 집에서 어둠의 자식처럼 사십시오. 뭐? 방 자가수리 별로 필요는 없는데 이거 있어야 방열판 볼 수 있지 않나. 아니야 안 먹어. 원래 왜 이렇게 화남? 미질 뻔했네. 진짜 화가 많이 났네. 화나도 영체와 못 둘 줄. 고스트버스터즈 불러야 되죠. 냉정함. 냉정함 애매한데 차라리 지금은 딩하가 낫지. 연막탄 날뛰기가 없는 디펙트. 이제 날뛰지 못한 얌전해지.
고비 이것도 쓰도 못하겠네. 숟가락 타율 100% 찍으면 이기는 건 맞는데. 거울지는 서울로 돌아가 빨리. 체력 다 뺏길 뻔했다.
미치겠네. 그는 신인가? 보트다 보트. 보트다 보트. 하지만 장방 심장이 디펙트를 용서할까? 제거는 밸류가 너무 아쉬움. 앞으로 숟가락을 숭배하도록. 젠장. 숟가락 난 내가 좋다. 이중시전 없는데.
포션 먹을지 말지 고민되는데. 포션 저게 베스트겠지? 근데 방금 산 거는 의미 없는데. 아, 알고리즘. 와, 알고리즘 타는 걸 못 보네. 아니, 재구성 진짜 맨날 재구성 각인데 하다가 응 아니야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재구성 아닌가? 맨날 재구성 언급만 하고. 원자님 만화 보안 감사합니다. 재구성 쓰느라 죽어서 성불을 하는 거구만. 그러게 쓰지 말라니까. 어지 탔어. 재구성은 서비스 종류다. 일찍 재구성. 일찍 모자란 재구성. 아. 잘가 알고리즘. 넌 정말 최고였어. 이제 으둠으로 딜러야 돼서 재구성은 좀 그렇네. 저게 사러?
영채와 남겼다가 다음 면타 때 쓰고 아마 다음 면타 때까지 안 갈 것 같긴 해. 서울지 안타 쓰면은 재구성 계속 쓰는 거였는데 서울지가 타는 바람에 킹가락 킹킹킹 갓갓갓 힘 와 재구성 덱 사기네. 유전 알고리즘을 재구성했네. GMO 디펙트 알고리즘을 몇 번을 쓴 거야 씨.